민주당 전당대회에 룰을 변경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진짜 웃긴 것은 전당준비위원회가 예. 이 룰 변경에 있어서의 전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전당준비위원회에서 골자를 딱 짜게 되면 예. 이게 이제 당무위원회로 넘어가가지고 결정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중간에 비대위는 사실은 예. 전준위에 의해서 잘 했느냐? 그래, 보고 받고 당무위원회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비대위원이 자기네들끼리 룰을 바꿔. 이번에 비대위가 바꾼 것 3대 바꾼 거죠. 3개를 바꿨어요. 첫째, 중앙위원 100%로 컷오프 결정하겠다. 바꾸고. 그 다음에 둘째, 권역별 투표제를 도입해가지고 최고위원을 2명 뽑게 돼 있는 1인 2표제에서 하나를 무조건 그 지역에다가 꼽게 만들겠다. 그 세 번째가 대표성. 이게 이제 음모론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공천권에 있어서 대표의 권한을 보류시키겠다. 약간. 약간 최대한 줄이겠다. 그러면서 이거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모론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바꿨다는 거예요. 한 표는 네 마음대로 찍고 한 표는 니네 지역 사람을 찍어. 이런 식으로 제안을 두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지역을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호남이 제일 이득이에요.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구성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게 하면 있잖아요. 예. 그럼 더 좋아요. 당대표가 지명하게 해주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면 뭐 대표의 권한도 천천히 네. 보호해주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뭐. 대표 밑에 줄 서게 되는 거 아니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정말 굉장히 초조합니다. 지금 당무위원회가 이걸 되돌려서 전준희의 안을 100% 그냥 받아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그나마 민주당이 민주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상호가 오늘 얘기를 했네요. 이 속보로 나왔는데 12시 25분 속보에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에 여론조사가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예비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뺐다. 뭐 이런 무슨 개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여론조사 문항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별력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지금 KSOI나 이런 뭐 또 리서치 뷰나 이런 데에서는 왜 대통령 후보를 갖다 12명, 13명씩 이렇게 놓고 뽑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그 1%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출연내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걔네가 다 대표합니까? 좀 민망하네요. 뭐 10명 나오고 20명 나오고 그러면 다 받아줘야 됩니까? 거기에 중앙위원 70%는 뭡니까 그럼? 호구입니까? 다들 앉아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굉장히 궁색합니다. 해명은 궁색하고 안규백 전준위 위원장이 이미 지금 당신의 말들이 어떻게 탄핵될 수 있는지를 근거로 삼았어요. 우리 구독자들은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게 부적절한가? 절차상으로 전준위와 사전교합 교감도 없이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비대위에서 당무위원회에서 마지막 최종 결정하는 거니까 비대위에서 이걸 조정한다는 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월권을 감행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권역별 투표제 이건 문제다. 특히 특정한 지역들이 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그쪽으로 힘이 실릴 수 있다. 더군다나 호남이라고 하면 네. 사실은 민주당의 수건은 뭡니까? 전국 정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많은 최고위원이 나오고 호남이 모든 걸 다 주도해가고 그러면 지역 정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렇죠. 이번에 지선에서 호남 지역 정당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김동연 지사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돌아온 함당 소리도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호남에 사실상 최고위원을 강화시켜주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시켰냐 이거예요. 비대위원 되기 전에 정계 은퇴 선언하고 그래가지고 마음 비우고 할 줄 알았더니 말이에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누가 봐도 특정 계파를 갖다가 위해 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지역 안배라고 하는 건 명분이고. 네. 실제로는 특정 계파가 살아날 수 있게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상호 의원님. 이재명계가 너무 큰 힘을 갖게 될까봐 좀 다른 계파가 견제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민주당이 지금 국민이 못지않게 뒤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기 이준석 대표가 간당간당 하지만은. 뭐. 그런데 지금 우리 개딸, 네. 양아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나는데요. 당무위원들 명단, 여러분들, 아마도 지금 벌써 돌아다닐 겁니다. 당무위원들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최대한 포지티브하게,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잘하게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을 더 민주적으로 고치지는 못할 망정. 왜 비대위가 지역의 토호들, 지역의 계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룰로 일방적으로 바꾸느냐.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으로 공격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면 더 아프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